글쎄 이제 터노피얼 TV를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아플러가 등장을 해서 제가 뭐 세미나를 한다던가 뭐 유튜브에다 댓글을 단다던가 아니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댓글을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생겼는데 뭐 지겹죠. 근데 이런 글을 쓴다고 해서 둥근지구가 증명이 되는가? 뭐 평행지구 믿는 정신 지체 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이제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계속 쓰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. 아니면은 그 초딩 같은 애들이 예, 삼삼 오오 모여 갖고 지구는 둥근데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미 뭐 증명된 거를 어떻게 또 증명을 하라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. 이미 그 평평하다고 증명이 다 됐는데 보면은 이제 뭐 링크 그러니까 제그 그랜드 프릭스라고 해서 이제 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평평지구 믿는 전응아 땡땡 땡땡 개국이 또 사기치고 자빠졌네. 그 사기라는 거를 증명을 하면 되는데 평평 그 둥근지구와 마찬가지로 증명을 하는 게 하나 없어. 그냥 무조건 자기 느낌이 아니면 아닌 거야. 아니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? 전 이해가 안가 갖고 여러분들한테 여쭙지만 어떤 사실을 이제 뭐 주장을 해. 그러면 그거를 주장한 거를 뒷받침하는 거를 하면 되지. 여기 와서 뭐 평평지구를 믿는 정박을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. 아이고 초속 시속 이 사람이 틀려 갖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.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제가 이거 들고 와서 유튜브 하면 또 사람들이 아뭐 이런 걸로 뭐 넘어가지 않은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런 글을 주구장창 써왔단 말이죠. 제 홈페이지 와서도 또 난리 쳐갖고 내보내고 차단시켜 놓고 저는 뭐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언제 천국 간다는 얘기 했을까요? 평평교 땡땡이들아 니네 교주 사기 치는데 도와줘서 천국 가야지. 저는 천국이 그렇게 뭐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뭐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. 아이고 이 사람은 뭐 살아있을 가치가 있을까? 저는 또 이거 거짓말을 하는데 백신 맞은 개국이라고 나왔는데 저는 뭐 여러분들 뭐 증명을 해달라면 해주겠지만 뭐 맞은 사실이 없어요. 근데 사창까지 맞았다. 그니까 이 사람은 그 둥근지구 주장하는 것도 이런 식이에요. 증거는 없고 그냥 주장만 있는. 결국에는 그냥 욕만 계속 쏴질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욕하려면 누구는 못합니까? 그래서 이제 1년 전에 제가 골든타임을 많이들 놓치네 했는데 뭐 저런 사람들은 빨리 놓쳐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이라. 예.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좋은 뭐 자료를 갖고 뭐 해야 되는데 꼭 얼뜨이 같은 놈들이 하나씩 와갖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있는데 그 증명을 하면 되잖아. 예, 둥글라고. 근데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. 뭐 지금 뭐 1g에 정말 이 나노 실리카가 1,000만 원에 팔리냐는데 여기 그 나노 컴보직스닷컴에 가시면은 의학용 DDS로 나온 것은 7,999달러라고 7,990달러라고 나옵니다. 그램당. 한 2,000개 정도 박스를 이제 쌓아 올리는데 이게 하도 이제 박스를 접다 보니까 이제 손금이 사라질 정도로 이제 고된 작업을 마쳤습니다. 거기다 더해 갖고 지금 제가 이벤트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벤트를 좀 올릴까 하는데 엘리트 손짓을 좀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좀원 플러스 원이라도 해드려야겠다 해서 일단 낼 건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관계로 한 50분 정도 진행을 할까 생각 중이고요. 단톡방에서는 계속 뭐원 플러스 원을 많이 행사를 하고 이제 유튜브 상에서는 못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구독은 하고 단톡방에 못 들어와 계신 분들이 또 손해를 볼까 해서 일단 진행을 하는 거고요. 엘리트 손짓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뭐이 가격에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가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자재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전에 엘리트 손짓을 좀 미리 구매하셔갖고 뭐 대비를 하시면 좋지는 않나 뭐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일단은 택배비는 주셔야 됩니다. 왜냐면 원 플러스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해서 일단 이제 커피님들 그 매조로 잘라서 물이 얼마나 잘 녹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. 일단은 뭐
오늘은 이제 과하지옥이라는 타이틀로 또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